안녕하세요. 최미경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 아름다워지시고, 하늘문이 확 열려서 복의 복을 많이 받으시는 새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설명절 선물 브랜딩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설명절에 부모님께 매번 똑같은 선물 주는 거좀 눈치 보이시죠? 저도 명절 되면은 무슨 선물을 해야 되는지 제일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올해 명절에는 부모님 피부를 위해서 직접 화장품을 만들어서 선물해 보도록 하죠. 올인원 크림 만들기 어때요? 막 여기저기 아플 때 하나로 해결되는 통증에 바르면 완화되는 롤은 어떠신가요? 오늘 부모님에게 특별한 선물을 할수 있는 화장품 만들기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크림하고 롤 마사지 오일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올인원 크림 만들기 레시피예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크림에 불가리아 라벤더만 있으면 돼요.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자루매직 크림 50g짜리를 자, 분해서 빼겠습니다. 이렇게. 자, 크림을 뚜껑을 열면 속뚜껑에도 나오죠. 자, 크림 보이실까요? 크림. 폼을 좀 파볼게요. 이렇게 에센셜 오일과 아르간 오일, 그리세린이 이 홈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살짝 홈을 이렇게 팠습니다. 클라리세이지입니다. 세방울 브랜딩 하겠습니다. 하나, 둘, 세방울 브랜딩 했습니다. 잘 잠그고, 자, 불가리아 라벤더입니다. 불가리아 라벤더 네 방울 브랜딩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방울 브랜딩 했습니다. 제라늄 버번입니다. 제라늄 버번 네 방울 브랜딩 합니다. 네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프랑킨센스입니다. 자, 프랑킨센스도 네 방울 브랜딩 합니다. 하나, 둘, 셋, 네 방울 브랜딩 했습니다. 여기에 아르간이에요. 아르간 1ml 브랜딩 할 건데요. 자, 한번 짜면은 요 정도 올라와요. 한 0.5에서 0.7ml 정도 되거든요. 자, 한 번, 또한번 짤게요. 자, 두 번. 자, 아르간 스포이드에서 3분의 1 정도까지 채워서 두번 넣었어요. 그러면은 1ml 됩니다. 그리고 글리세린입니다. 자, 글리세린 1ml 브랜딩 하겠습니다. 글리세린은 그냥 잘안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속에 있는 드롭을 따야 합니다. 이제 속에 있는 속 드롭을 따고 1ml 정도를 살짝 따르겠습니다. 1ml 채안 돼도 되고 조금 더 넣어도 되는데 너무 많이 넣으시면 끈적거릴 수 있어요. 쫀쫀함을 유지하려면 딱 1ml가 적당합니다. 자, 1ml 정도 넣습니다. 아르간 양만큼 브랜딩 하시면 되겠죠? 자, 속뚜껑 닫아놓고. 자, 이제 브랜딩 해볼까요? 자, 크림과 함께 잘 섞어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빨리 감기 배속 안 할게요. 여러분이 따라 하셔야 되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답답하시면 배속해주세요. 자, 영상에서는 천천히 여러분의 속도를 제가 맞춰야 되니까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제가 빨리 해볼게요. 자, 배속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제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네, 어렵지 않으시죠? 따라해보니까 더 쉽죠? 네, 머리로 아무리 외우고, 눈으로 아무리 보고, 귀로 아무리 들으셔도 이렇게 안 만들어 보면 못 만들어요.
이렇게 한 번만 만들어 보면은 완전히 익혀져서 그다음부터 너무 쉬워요. 밥 먹는 것보다 더 쉬워요. 저는 이렇게 아로마 크림을 만들거나 아로마 테라피 화장품을 만드는 게 밥을 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먹는 것보다 쉬워요. 한 50번 이상 잘 저어주셔야만이 이 크림과 그리세린, 아르간, 네 가지 에센셜 오일이 잘 혼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쫀쫀한 크림을 만들었어요. 이거 이제 부모님께 어머님도 쓸 수 있고 아버님도 쓸 수 있어요. 두 분 다 건조한 피부에 얼굴이든 손이든 발이든 몸이든 건조한 곳에 그냥 바르시면 돼요. 이렇게 쫀쫀해요. 쫀쫀한 크림 만들었어요. 부모님 뵈러 가시면 제일 마음 아플 때가 언제예요? 자녀분들 오신다고 막 김치도 담고 갈비찜도 해놓으시고 식혜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한 2주, 3주 전부터 너무 부지런하게 움직이시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막 무릎도 아프신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면서도 막 허리 그 벨트 같은 거 막 하시면서 쩔뚝쩔뚝 하시면서 엉거주춤한 모습으로 막 요리하시고 자식들 해먹이느라고 엄청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무실 때 막 끙끙 앓으실 때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눈물 나지 않아요? 저는 친정 어머니에게 명절 때마다 막 화를 냈던 것 같아요. 왜 하냐고, 사 먹으면 되는데 음식을 많이 하냐고 막 따졌던 것 같아요. 근데 친정 어머니 마음은 그게 아니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죄송한 거 있죠. 그러니까 부모님께 그 미안한 마음이 들 때 그냥 마사지 오일 만든 걸로 부모님에게 너무 미안하고 막 끙끙 앓고 계시면 마사지 오일 만든 걸로 이렇게 발라주세요. 발라주고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주세요. 딸이 발라주는, 아들이 발라주는 아로마 오일 때문에 통증이 싹 사라져요. 그거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마사지 오일 롤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자막에 이 레시피대로 준비해 주시고 앞에 준비해 주시고 제가 만드는 대로 따라오세요. 배속 처리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속도에 맞춰서 저도 만들어 볼게요.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한번 따볼까요? 롤 공병을 드롭을 한번 이렇게 따보겠습니다. 이렇게 땄습니다. 이 롤 공병은 10ml 짜리예요. 그럼 5ml 정도만 캐리 오일을 담도록 할게요. 에센셜 오일의 퍼센트가 좀 많아요. 총 5ml 정도가 에센셜 오일이고 나머지 5ml가 캐리 오일인데 캐리 오일을 먼저 담을게요. 자, 5ml를 담아야 되니까 여기 선플라워 오일을 1ml 정도 담을게요. 1ml 담겠습니다. 한 두 스포이드 정도면 1ml 나옵니다. 그리고 호바 골든입니다. 자, 스포이드로 하나, 둘, 셋, 네 번 넣습니다. 자, 2ml 정도 담았습니다. 총 3ml가 됐고요. 그리고 자, 하이페리쿰 세인트 존 워트입니다. 자, 세인트 존 워트 2ml 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자, 5ml 정도 채워졌습니다. 캐리 오일은 총 5ml를 담았고요. 자, 에센셜 오일 네 가지를 가지고 이제 5ml 정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캄포 25방울 브랜딩 하겠습니다. 25방울 브랜딩 했습니다. 프렌치 사이프레스입니다. 25방울 브랜딩 합니다.
자, 25방울 브랜딩했습니다. 그리고 파인 니들 25방울 브랜딩하겠습니다. 25방울. 잘 따라오시죠? 그리고 넘베그 에센셜 오일 25방울 브랜딩 하겠습니다. 25방울 브랜딩 했습니다. 그리고 자, 드롭을 닦겠습니다. 여기 드롭 닦이에 요 구멍에다가 이렇게 넣고 밑에 잡고 쏟아지니까 꽉 이렇게 꽉 누르시면 이렇게 닫혀요. 그리고 자, 뚜껑을 덮고 제 많이 50번 이상 흔들어 주겠습니다. 50번 이상 충분히 흔들어 줘야 잘 혼합이 되니까요. 통증을 완화하는 통증 바디 오일 만들었어요. 아픈 국소 부위에 발라서 흡수만 시키시면 통증이 완화가 돼요. 따뜻한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또 그렇다고 봉투 안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봉투는 따로 가져가시고 선물도 준비해서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가져가셔도 되고 또 아예 가지고 통째로 캐리올 가시온쇼를 들고 가서 부모님과 함께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네, 궁금한 것 있으시다고요?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